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간원의 질문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생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를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묻는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로 드러났듯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없어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처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어 하지만 늘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자로 간원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영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런 표현을 했는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언급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이러한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소유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영생에게 방해가 되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파는 것이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팔고 따라갈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했지만,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돈이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은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안전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의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내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